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나타나지 않는 글자가 관인인데 관인. 관은 경신금인데 인에서 경금은 절, 신은 태지가 돼가지고 남자는 자식, 여자는 남편이 되겠죠. 그래서 관이 절태에 앉았다는 것은 관이 거의 제 역할을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고, 절태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 고란 간녀지동에 이제 고란살이 있기 때문에 여명은 내가 가주가 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가주, 내가 집안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주가 되는 형태가 되겠고, 남자는 자식이니까 자식은 데리고 살면은 이 절태지에 빠져서 크게 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찍부터 멀리 보내서 원처 학문, 뭐 유학을 보내든가 일찍 집을 떠나서 독립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성. 인성, 인계, 수도, 병지가 되겠네요, 병지. 그러면 계수는 욕지가 되겠고, 어머니의 이제 비교가 되죠, 모친. 병지는 이제 역마가 되니까는, 일찍부터 이제 돈을 벌기 열심히 일하는 모친으로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욕지에 앉아가지고, 좀 멋을 내고, 사치도 내는 이런 모친이 되겠는데, 아까 보다시피 요 인성이 자축, 인성이 공망이 돼가지고, 모친과의 인연은, 좀 멀다 하겠습니다. 이제 갑인 일주가, 이른 봄에 임묘진 노래 갑목은 어린 삭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연월주에 갑 경신금이 이렇게 경인이나 이렇게 신묘 이런 식으로 이제 갑경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좋다 그랬죠. 갑목이나 신금이 이렇게 월주에 있으면은 이때는 반드시 병정 화기가 있어야 갑목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월에 이렇게 경신금이 없이 병정화가 없이 이렇게 경신금만 투관하면은 이때는 그 망한 집의 후손 아니면은 내가 태어나서 부모가 망하는 그런 명주가 되기 쉽습니다. 갑목은 또 어느 계절을 막론하고 을목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기 뭐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갑목이 을목을 보면은 을목이 갑목을 칭칭 감아가지고 갑목이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 속성속패한다든가 다패망신 뭐또 신경쇠약 또요 용두사미 이런 형국이 되고요. 또 갑인이나 이런 일주들이 옆에 오나 술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은 잘못하면은 이렇게 화국 또는 이쪽에 뭐 오나 미 이런 사오미 이런 글자는 지지에 깔면은 똑같이 화국이 되기 쉽죠. 그래서 이런 갑목이 지지에 이렇게 화기가
목화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은 양기가 번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목이 시들거나 또 타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명조가 자기 몸을 태우기 때문에 안 좋다겠고요. 또 갑목이 인월이나 갑인일주가 뭐 이렇게 각기압이 되거나 이걸 갖다가 각기압이 되면 내 몸이 묶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재물은 가질 수 있으나 내가 묶이면은 내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다는 의미가 되고 또 각기압이 되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그 돈의 노예가 된다거나 그 다음에 수전노 또는 요 갑목이 각기압하면 토가 돼 버리죠. 그러면은 썩은 나무를 갖다가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안 좋고 이렇게 갑목이 떨어져 있으면은 논밭에 심은 이제 곡식나무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재물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명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게 각기압 말고 갑목은 목이라서 항상 병화를 보고 크게 되는데 이렇게 병신압이 돼 버리면 갑목이 병화가 용신인데 병신압이 되면 이게 먹구름 내지는 병신압수 해서 비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용신 기반이라 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각기압 마냥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런 여기가 되겠고 요 병신압은 또 남명에서 볼 때는 신금이 여명에서 볼 때는 신금이 정관이라서 남편이 되는데 이렇게 병신압이 돼 버리면은 이 병화가 신금을 녹여 없애는 형국이죠. 봄에는 우박설이라고 했으니까는 그렇게 되면 이 신금이 남편이 이별 내지는 이제 사별되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용신 기반이라 해서 그다음에 그 봄의 갑목이 천간에 인계수가 중중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인계수가 봄에는 여린 목이라서 진축 토에 있는 개수의 힘만으로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간에 인계수가 뜨면은 부목이 형태가 돼가지고 갑목이 잘 자라기 어렵다 하겠고 이렇게 인계가 투간이 되면은 화기가 없어가지고 병화가 있어도 이렇게 깨병 이런 형태가 되면은 모르게 개해 이렇게 해가지고 병화가 떠도 개해 같으면 하루 종일 내리는 비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내릴 때는 병화 태양이 뜰 수가 없죠. 그럼 태양이 역할을 못 해가지고 있어나마나한 여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계가 뜨면은 운에서 병정화 운이 들어온다 해도 이 병정화가 인계운에는 원국에 인기가 있으면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용신운이 들어와도 화운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계가 뜨면은 갑목이 나중에 꽃줄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인계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옆에 무토 수다 하면은 무조건 이런 무기토 기토는 좀 약하고요 습토라서 무토가 있어야 완전하게 이런 운이 나쁜 운이 이제 없어진다 하겠고요 봄에 또 이렇게 목을 키우는 구조가 자묘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유파 여기 자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자유 파살이 돼가지고, 이 인묘까지는 자수가 이렇게 금이 강해버리면은 아주 찬물이 돼가지고 이게 뿌리가 썩는다고 했죠. 그럼 이런 자유파라든가 아니면 요 묘진천이라든가 묘진천 내지는 해살이라 그러죠. 이런 해살이라든가 아니면 요 뿌리 인묘진 뿌리 옆에 금 사유축 이런 신금 이렇게 금 그림자만 봐도 안 된다. 봄에는 더군다나 임목을 키우는 구조에서는 금 그림자도 보면 안 된다 하겠고, 이럴 때는 반드시 옆에 이런 글자 옆에 오미술이라는 글자가 오면은 면한다 하겠고, 없으면 운에서라도 받아야 그때야 발복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목이 정화를 보면 이렇게 가, 뭐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정화를 이제 보는 구조는 목이 뿌리를 내렸을 때는 생목이기 때문에, 아까 전번 강의에서 난강망에서 생목은 화기를 보는 게 좋고, 사목은 병정화에서 병화를 보는 게 좋고, 사목은 정화를 보는 게 좋다 했으니까는, 사목이 정화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뿌리가 있는 목이 이렇게 정화를 보면은 이게 겉목, 갑목은 겉목이 돼서 잘 탄다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주체가 목인데 내 자체가 타버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는 이때는 봉사를 가장한 사기꾼의 명이 되기 쉽다고 했고요. 이렇게 갑목이 정화를 볼 때는 옆에 인계수라든가, 이거는 이제 물이 되니까 불을 끄고, 그 다음에 무기토는 뜨거운 바람, 찬바람 해가지고 이 정화를 끄는 역할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을목은 쓴목이 돼가지고 이제 정화를 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이 옆에 있으면은 좀 흉이 감소된다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갑목이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진술충이 되면은, 자, 진술충은 커다란 땅과 커다란 산과 같은 땅이 서로 맞부딪혀 가지고 요거는 지진이 난 걸로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충미충은 요거는 무토의 충이고 요거는 기토의 충이니까, 이 기토는 충미충은 논밭을 개간하는 걸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논밭을 개간하면 뜨거운 토, 찬 토 해가지고 땅의 음양의 조화가 많기 때문에 곡식이 잘 자라죠. 또 부지런한 걸 의미하고 개간도 하니까는, 그래서 이 진술충이 된 땅에는 나무가 이제 쓰러지기 때문에 이때는 뭐 위에 경금이라도 있어가지고 있으면은 뿌리가 있어도 이렇게 잘라서 제목으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제목으로 쓰면 그래도 재물은 건질 수 있는데, 봄 여름에 이렇게 쓰러져 버리면은 나무를 이제 키울 수가 없는데, 자라기 전이고, 그래서 진술충이 된 나무는 이제 좋지 않다고 했고, 또 진술충이 되었는데 운에서 묘 이렇게 목운이 들어오면은 또 나무 뿌리가 들어오니까는 막 이 땅 저 땅, 땅은 많고 하니까는 이 땅 저 땅에 뭐 나무 실문을 하고 하는데, 이때는 흉한 것이 오래간다. 범법 저지르거나 사기나 도박이나 이런 흉운들이 오래돼가지고 이때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자, 갑목은 사계절을 막론하고 이렇게 병화, 그래서
병인 시에 태어나는 것이 제일 좋다겠습니다. 물론 연월에도 이렇게 병 정환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화기가 있어도 반드시 목은 화기가 있어야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런 화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간목의 특징 중 하나가 겨울철에 이렇게 천간에 화기가 하나도 없으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금수가 중중하면은 이런 구조가 되면 천간에 이렇게 화기가 하나도 없으면은 자식이 없거나 자식하고 있어도 자식하고 인연이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목이 지지에 목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천간 기토에 뿌리를 내리면은 지지에 토가 하나도 없어. 기토에 이렇게 뿌리 내리면은 이때는 그 음목 운에 반드시 이제 망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갑인일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천간지지의 동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갑진일주가 시작되겠습니다.